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니어 그랑프리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선수들이 넉넉히 벌어온 티켓 덕분에 우리 주니어 선수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랑프리를 앞두고 파견 선수를 가리기 위해 지난 7월에 선발전이 진행되었는데요. 선발전 리뷰도 하고 이번 시즌 주니어 대회를 보실 때 주목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지난 ISU 총회를 통해 여러 가지 안건이 논의되었는데요. 비시즌에 이 이슈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룰이 개정될 소문이 이미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내용 중 핵심은 프리스케이팅 점프가 7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점. 둘째, 프리에서 코레오 스핀이 추가된다는 것. 그리고 회전수 관계없이 같은 점프를 3번 이상 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기존 구성을 모두 엎을 만큼 큰 사안이었기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만 결론은 모두 다 밀라노 올림픽 이후로 논의를 연기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백플립을 점수 없이 허용한 것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ISU가 오락가락한 결과 짜놓은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할 만큼 안무가 사이에서도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스핀 규정이 다소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프로그램과 구성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니어 그랑프리는 8월 28일 라트비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7주 동안 진행됩니다. 2차는 체코, 3차는 태국이고 4차는 트레키에, 5차는 폴란드, 6차는 슬로베니아, 마지막 7차는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결과에 따라 가장 포인트가 높은 여신과 남싱 각 6명의 선수는 12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시기에 벌써 1차와 2차의 엔트리는 공개되었는데요. 1차에는 이재근 유동한 선수와 고나연 이효린 선수가 출전합니다. 2차에는 서민규 선수와 장하린, 김유재 선수, 그리고 유지우 제커리 그랜트 아덴조가 출전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엔트리가 결정되게 된 선발전을 살펴볼까요? 네, 시즌 주니어 선수들은 시니어와 같은 쇼트 규정 외에 별도의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이번 시즌 과제는 2회전 이상의 단독 플립 점프이고 스핀은 플라잉 카멜 스핀입니다. 먼저 플립 점프를 살펴보면 플립 엣지를 러치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채점하는 테크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주니어 선수들도 엣지 어텐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플립 점프에서 감점과 가산점의 차이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결정적으로 등수를 가르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플립 점수는 서민규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안전하게 깊은 인엣지로 도입하는 데다가 후반 가산점까지 받아서 기초점 5.83에 GOE 1.59를 받았어요.
두 번째 과제는 플라잉 캄의 스핀입니다. 반드시 플라잉으로 도입해야 하고 같은 포지션으로 8바퀴를 채워야 인정됩니다. 스핀 자세가 좋은 이재근 선수가 레벨4를 인정받았고 GOE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공통 쇼트 과제 중 가장 많은 100점이 달려있는 컴비네이션 점프입니다. 플립을 제외한 타입의 두 점프를 2회전 이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재근 선수가 후반의 컴비네이션 점프를 구성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동환 선수는 무난했고 서민규 선수는 러츠 엣지 어텐션을 받았어요. 최하빈 선수는 첫 점프에서 넘어지는 실수로 컴비네이션 수행을 놓치게 됩니다. 박현서 선수는 랜딩은 했지만 연결 점프의 회전수가 모자랐어요. 또 반드시 쇼트에 구성해야 하는 점프는 악셀인데요. 4회전이 금지된 주니어 쇼트에서 트리플 악셀은 고득점을 위해 꼭 필요한 점프입니다. 트리플 악셀을 뛴 세 선수 중 서민규 선수가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스핀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컨비네이션 스핀의 레벨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뀐 스핀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스핀 과제인 체인지 풋 컨비네이션 스핀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포지션으로 구성해야 하고 각 발로 여섯 바퀴를 돌아야 하며 각 포지션별로 두 바퀴 이상을 돌아야 합니다. 이재근 선수가 레벨 4와 가장 높은 GOE를 받았고 유동한 박현서 선수는 앞서 말한 기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V마크를 받았습니다. 쇼트 결과는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PCS에서 8점대를 받은 서민규 선수가 총점 83.57점으로 1위를, 이재근 선수가 73.52점으로 2위, 최하빈 선수는 65.56점을 받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곧 시작될 주니어 그랑프리에서도 선수들 모두 자신의 기량 다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